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교도 밖에까지 주와 지옥에 예수와 함께 달과 우리 은혜가 풍성하 빛은 천사랑 언제나 울고 연차도 보여주신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어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내어서 정욕과 죄악에 성령의 정욕에 서서 뜨거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 어디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 속에 은혜를 오늘도 보내주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내려주소서 주님의 깊으신 세상의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없어서 아버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 무수하게 노래 부르 거룩한 빛바늘 그이 거룩한 빛을 낙과 같이 말을 떠올려 거룩한 들까지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오른대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들까지 무기 거룩한 들까지 낙과 같이 말을 보았고 거룩한 길 따위 마른 땅에 있음을 보이고 사랑으로 찬송 부르고 거룩한 길 따위 그게 거룩한 길이 그건 그로 없어 낙과 같이 말을 보았고 그한 길까지 그루악한 집속 목소리 두려운 것 없겠네 그루로 노래 부르며 그한 길까지 그게 거룩한 길 낙과 같이 말을 보았고 거룩한 길 따위 우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작품이라 누가 귀신 멸류 왔으고 거룩한 길 따위 거기 거룩한 길에 낙과 같이 말을 보았고 거룩한 길 따위 생명의 주여 열기 받으시옵소서
있으신 가슴이 나 기억합니다. 종의 생활의 기도 늘 기억하네. 날이 또 박소서 부르셨던 그대에 몸이 없어서 잠드신 고난 천사 굳게 지키었네. 저의 새만의 기도 늘 기억하게 날리고 왔소서. 밤을 같은 새벽 주께 모읍니다. 빈 무릎에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의 새만의 기도를 기억하게 날 잊고 왔소서. 고난의 잠들 나이 밤하셨나이다. 가동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벳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날 잊고 왔소서. 고난의 이 땅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 가장 행운 중에 행운, 가장 아름다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 불행한 사람이 축복의 삶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는 과연 지금 나는 어떤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 잘 만났더니 죽어가는 내 인생이 살아나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만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부모님은 아, 이러한 부모님이었구나. 지금 내가 만난 목사님, 그리고 내가 만난 내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내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었던, 평소에 내가 실감하지 못했던, 아, 이렇게 소중한 분이 내 옆에 있었구나. 이것은 세상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사람을 여러분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분들을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는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의 종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하신 천하 우주 만물의 가장 소중하신 분,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 소개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보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된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침상을 메고 나온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 치료받습니다. 분명 이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는 대단히, 어쩌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친척인지 아니면 형제인지 아니면 친구인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 사람은 그 당시 의술로는 중풍병은 곧 죽음입니다. 그 당시 병명 가운데 가장 무서워했던 병이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방치했다면 죽음으로 이 사람은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침상을 메고 나왔을 때 그들은 믿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갔습니다. 오늘 이 침상에 누운 사람은 자기 의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친구였다면 좋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믿음의 사람을 두었습니다. 가족이었다면 대단히 훌륭한 가족을 두셨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 형편이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는 성경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천하를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주변을 돌아보십니까? 세상에 좋은 친구 많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하던 그런 친구들, 지금까지 같이 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고 진실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만나서 모처럼 식사 한 끼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담하다가 인생사를 논하다가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가장 소중한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 동역자는 세상 사람 100명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중풍병자의 정세를 알고 있습니다. 전신이 때론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걸음을 내딛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음식 하나도 입에서 마음대로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습니다. 이 중풍병의 정세입니다. 늘 누워있어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그들의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린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근본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우리 주님이 보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즉시 이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장면에는 어떤 사람이 전후에 구절 소개는 소개되고 있느냐면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이 딸을 이 어머니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이 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전혀 이 딸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 대신해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7절의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 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져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단히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을 가리켜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하는 말이 성경이 객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리게 먹습니다. 부서리게라도 좋습니다. 저는 부서리게도 상관없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오늘 끈질긴 이 어머니의 기도, 끈질긴 어머니의 믿음은 이 딸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어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7장 27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런 어머니를 둔 그 자녀는 대단히 행복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오늘 이 자녀 문제 대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어머니, 누구 때문에 이 딸이 치료했습니까?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중보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7장 27절에 소개되는 이 여인처럼 내 가정에 내 자녀는 장성은 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다. 늘 어머니한테는 근심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교회로 데려 나오려 해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의 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 어머니 믿음 때문에 그 아이가 치료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여러분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 자녀를, 오늘 또 하나님의 아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대신 나와 사오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녀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어머니 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을 있달지라도 오늘 어머니가 대신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누구 믿음 보십니까? 어머니의 믿음 보고 딸을 고쳐주시듯이 오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전후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귀신 들린 아들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데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애타게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의 운명을 누가 바꿨습니까? 아버지가 바꿨습니다. 이 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는 어머니, 귀신 들린 딸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들도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직 보지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누구를 보시냐면 때로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 믿음 보시고 자녀를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들은 분명 그 운명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운명이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녀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대단히 청소년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상상하지 못하는 대단히 지능적인 이런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끌려 나가실 때에 여인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울고 따라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그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를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항상 자녀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때로는 술 마시는 아버지, 늘 다투는 아버지, 늘 폭력을 쓰는 아버지, 이 아버지 밑에는 당연히 그것이 보고 자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녀도 장성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항상 그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가정이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할 때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 보신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정세가 있었냐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 떨어지는 순간 하인은 치료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면 당연히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많은 재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좋은 약은 다 썼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때로는 돈만 가지면 무시든 인생 만사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왕의 신하는 돈 가지고 자신 아들 못 고쳤습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졌어도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 하나 고쳐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면 예수를 만나면 내 아이가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가나에 계십니다. 이틀 길을 걸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홉 마디를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길 걸어서 갔는데 그 이튿날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에 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했더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시간을 계산했더니 어제 제7시로 하면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가정이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부장의 하인 이 사람 집에 있고 예수님 길에 계시고 역시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고 예수님 그곳에 계신 곳에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이틀 길거리입니다.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요? 전부가 현장에 환자들이 병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납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 산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한다면 반드시 이 현장에서 여러분 두고 온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도 믿음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머리로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은혜 생활 하셔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적인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신분주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중심. 그분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목회 현장에는 그런 계속되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안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를 가장 나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오면서 내 스스로가 무엇이 됐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전하는 것도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실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인간인지라 나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교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교만이 들었냐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좀 더 내가 당당하고 더 멋있게 내가 전해야지 하고 올라가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전하려면 갑자기 암기가 뿌옇게 머리에 덮으면서 생각이 싹 지워져 버려요. 제가 두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생각 없이 전합니다. 내 생각으로 전달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를 하셔야 돼요. 내 입술을 그분이 주장하셔야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하나까지도 순간순간 성령이 컨트롤 하세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강대상에 설 수밖에 없는. 오늘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십니까? 내가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내 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린 바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반드시 현장에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침상채 메고 나왔던 사람들 어디로 왔습니까? 그럼 마지막 만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딸, 그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이 여인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아버지가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전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왜 그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입이 아프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기도를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 조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거나 두려움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 걱정이 돌아버리면 이것은 의심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 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는 숲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성경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가 주의 종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 강조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호련이란 말은 아노텐이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노텐이란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오늘 천사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더니 묶인 것이 풀어져 버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감옥 문이 따라서요 저절로 저절로 열리더라. 문이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베드로가 나가는데 문이 열려버려요.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목회자는 참 좋은 성도 만났습니다. 베드로 목회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성도들은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종을 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의종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의종 목회의 현장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기도입니까? 성도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기 소개되는 사람들을 여섯 명을 소개했습니다. 침상채 메고 나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딸 데리고 나온 어머니,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나온 아버지, 그리고 또한 병으로 죽어가는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 그리고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성도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가 자신이 기도해서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전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면 전 전자의 말씀 드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진정 그분은 행운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항상 기도해주는 주의 종, 그리고 기도해주는 성도, 참으로 영적인 친구,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모습 속에서 여섯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 지상에서, 아니 어쩌면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오늘 여러분들이 죄사함받은 오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두 손 높이 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나가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또 한 가지, 홍해바닥 하는 길을 만드실 때 길이 하나였습니다. 기생 나합이 여리고 성에 붉은 줄 맬 때 줄이 하나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이 갈라질 때 길은 하나예요. 전부 무엇을 말합니까? 베델의 사닥다리, 여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닿는 유일한 길 하나, 그 길은 천국길입니다. 홍해바닥 길, 구원의 길입니다. 요단강 길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붉은 줄 창문밖에 맸던 것이고 이것은 구원의 줄입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예요. 복음전은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다시 말씀해서 사닥다리, 천국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분이 바로 길이에요. 오늘 구원의 사닥다리 길 하나, 곧
베델에 있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길 만드신 것, 거기는 곧 구원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길 하나입니다. 기생나비의 붉은 줄 하나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세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는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내 인생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려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렸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는 저주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내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올 때까지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다 구원받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있으면 택함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택함받은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구원해 주신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 냉각 돌립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케 하려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하든지 아니면 빈하든지, 나는 가난하든지 부자로 살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이 땅을 떠나도 항상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케 하는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어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요. 여러분 주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환경은 달라도 결국은 어디로 우리가 모아져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어차피 한시적으로 살다 갑니다. 가장 보람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일이 아니라면 이 땅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출세를 하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제가 주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거든 내가 혹 병들어서 눕게 되면 바로 이 땅을 떠나게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저도 늘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합니다. 좀 더 사람이 내 자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몸속에 두 가지 몸이 서로 싸우는 도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싸우고 있어요.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늘 바울이 그것을 괴로워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는 싸웁니다.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따라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믿음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중보자들, 중보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 본문의 6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온 인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작은 예수 되어야 됩니다. 가시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옥 갈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가장 축복받는 것은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 가장 축복받는 것은 모두가 예수를 믿고 전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주님은 내게 오늘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내 무슨 일을 통하여 내게 기적을 나타내실지 우리는 내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따라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크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는 자녀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교회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사님 목회가 막힌 곳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친구를 살려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전부 다 풀어버리는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가시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